오늘 도로 상황 많이 당황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올 한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 해를 잘 떠나보내기 위해서 그동안 보살펴줬던 지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는 건 어떨까요? 저 역시 그동안 끊임없는 관심 갖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살인의 현장, 그 범인을 찾아라. 여러분, 저는 리지예요. 살인의 현장, 그 범인을 찾아라. 여러분, 저는 리지예요. 현재 그날의 생존자는 이곳 요양원에서 재활 치료 중이에요. 안타깝게도 10년째나 말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했죠. 10년 전 오늘 12월 31일 무려 7명이 죽은 CCTV 사건은 그 범인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대요. 저는 지금 그날의 유일한 생존자를 만나러 갈 거예요. 조현정님, 오늘 컨디션 어때? 컨디션이 안 좋아요? 조현정 씨, 안녕하세요. 듣고 계시죠? 운전자 여러분,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절대 안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퇴근길에다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 31일이니까요. 6시간 정도만 잘 참으면 송구영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죠. 행복한 새해를 맞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음악 들려드립니다. 여보세요? 아니 지금 장난해요? 벌써 아, 예. 온다는 시간이 30분이 넘었는데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 예! 정말 다 왔거든요? 무슨 일을 이딴 식으로 하세요? 아, 아닙니다. 진짜 10분입니다. 10분이면 된다 된다 그러고 지금이 몇 번째예요? 그냥 오늘 말고 다른 날 찍으면 안 돼요? 아니 아니요. 오늘 못 찍으면 안 되거든요. 내일 아침 6시 생방송에 나갈 인터뷰라서요. 진짜 10분이면 되는 거죠? 예. 위원장님 인터뷰는 오늘 죽어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을 잘 지키시던가요? 예. 이번에 늦기만 해봐요. 아, 진짜 10분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빨리 오긴 하세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야, 들었지? 어? 10분이다. 10분 안에 못 도착하면 니들 다 알아서 들어, 어? 야, 씨발놈아! 말 못 들었어, 어? 날라가도 들려고 뛰던 놈! 빨리 빠져나가란 말이야! 씨. 야, 김 PD. 여기서 안 보이냐, 너 지금? 어? 선배,
나 오늘 이 인터뷰 무조건 찍어야 되거든? 그러게 씨발 어떤 촬영 감독이 마누라 팬티 사느라 인터뷰 시간을 못 맞추잖아. 일로 이 개새끼가 진짜 이씨. 야! 내 신호 꺼봐. 뭐야? 이래도 되는지 박 사장한테 한번 물어보시지. 아마 허기날 좋아하겠다. 어이구 이 새끼가 진짜. 어? 어, 김PD 왜? 잘못 눌렀어요. 야, 근데 방송국 애들이 뭔 소리 안 해? 개뼈한테인데? 촬영 중이니까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뭐야, 안 튀어나가고 임마! 지금 6분 남았어, 씨발놈아! 맞는 거냐? 에이, 늦었다면서 청소 대가를 해줘. 1600. 에이씨, 이발 진짜. 이번에 또 뭐야 또? 됐어요. 미친 거지 그걸 가져갔더니. 미친 거야. 뭘 가져간 건데요? 너도 궁금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그게 더 궁금한 거지.
어, 그래. 어, 어서 와. 아, 그래, 현정아. 앉아. 아, 아닙니다. 저... 그래, 무슨 일이야? 저희가 오늘 김 위원장님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요. 어, 그래. 오늘 인터뷰 촬영 있었지? 왜 올해 방송인상 받으신 김 위원장님? 그 떠벌이 잘 있나? 위원장 되고 어찌나 거들먹거리던지. 씨발, 돈 먹여서 감투도 쓰고 볼 일이야, 응? 설거 늦게 가긴 했는데. 뭐야 이 새끼들 다 들어오라 그래! 아, 개새끼 진짜. 뭐래냐? 김빈이님 오시라는데요. 김빈이? 아, 이 새끼는 근데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래? 야, 이것도 시청률이라고 내놔, 이 새끼들아. 어? 나가서 천여불이라도 찍어와라, 이 새끼들아. 여보세요. 아이고, 아직도 천여불할 타령이십니까? 무슨 일이고? 아이고, 벌써 씨 말랐지. 지금 바빠 죽겠다, 지금. 내 형님한테 핫이슈 하나 들려주려고 그러는데. 뭐고? 얘기해봐라. 그거 왜 있잖아, 김 위원장. 아이고, 그 떠벌이. 아니, 목이 기부스를 했더만. 올해 방송인 씨발 약 먹여 상 땄으면 난 벌써 안 트럭이 안 트럭. 왜? 터졌나? 간통? 아니 뇌물공여? 세금 포탈? 그거 아니면 어린이가 전화 건드린 건데. 뒤졌어? 몰카노? 아유 죽었다고. 만약 김 위원장 죽는 모습 찍은 영상 있다면 살 거야? 그거 있잖아. CCTV에 담긴 영상이랄지 말이야. 그거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거 아닌데 말이야. 야, 찍이네. 30%인데 몫이돼. 하던 대로 하지. 15%. 그거 뭐 경찰서나 보내라 그러면. 아유, 알았어, 알았어. 20%. 됐지? 그래야지. 오랜만에 점심이나 같이 합시다, 임 국장님. 아이고 이걸 어째요. 저희가 벌써 44분이나 늦었네요. 그러게 바쁜 일 있으면 후딱 퇴근하시던가. 뭐야? 왜 이래?
정신 못 차려? 이게 3년차 준비 불발이야? 어? 뭐야 이거? 너 아직 로서와 로서 구별도 못해? 이거 지가 뭘 찍어야 되는지 모르는 PD나 맞춤법 초딩 수준 작가나 아주 격이 맞아. 어? 아 PD가 뭘 모르면 네가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아유 시끄러. 뭔 놈의 모기 새끼가 이 겨울에도 앵앵거리냐? 어이, 너 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 어? 야, 너 돈 많이 벌어? 그럼 집엔 자주 가? 그것도 아니면 가오라도 세워야지. 어? 야, 맨날 날방 가면서 촬영에 편집했으면은 최소한 집에서 탱자탱자 놀다가 대본이나 보내는 연들한텐 창피당하면 안 되지. 자존심은 있어? 어? 야, 누키, 밥이나 먹자. 녹화 있어요. 물론. 준비 안 됐냐? 아, 준비해야겠다. 어떻게 좀 해봐. 야, 빨리 가자. 김피, 문 열어. 야, 김피. 야! 뭐야? 어디 있어? 아이, 김피자 씨,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뱀이 들어오고? 네, 들어왔어. 일찍 좀
야, 가자. 자, 가보자고. 5초 전. 4, 3, 큐! 우리 둘만의 은밀한 속삭임을 깊숙이 느껴보는 에로피아. VJ 버진 로미예요. 아이고 주민! 오케이! 카트! 카메라 원 스탠바이! 바스트! 바스트로! 바스트로! 바스트 이빠이 쭉! 카트! 카메라 원! 컷! 야 누구야? 야 어떤 개새끼야? 밥도 먹고 30분에 스타트한다.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와 근데 밥을 먹어요? 와 진짜 제정신 아니다.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든 말든 다들 밥을 꾸역꾸역 먹게 돼. 촬영 시간 못 맞추면 다들 어떻게 되는지 잘 알거든. 그래서 그거밖에 눈에 안 보여. 와, 대박.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한 게 좋겠어. 아무래도 감이 안 좋아. 우리 연 실장님 머리로 빨간 물이 깜빡깜빡 뜨신다고? 왜? 지금 장난해? 지금 이게 장난하는 걸로 보여? 경찰에 들어와서 별의별 시덥잖은 질문이나 해대고 거기 장단 맞추다 방송 빵꾸 나면 그러면 어쩔 건데? 내일 아침 9시에 본사에서 녹화 있는 거 잊었어?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방송이 장난이야? 옆에서 누가 죽어 자빠져도 방송 중단하는 거 봤어?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 있으면 내일 방송이나 챙겨. 까딱 잘못돼서 내일 방송 결방되면 주변에서 좋아할 놈들 한둘 아니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럼 김 PD는? 뭐가? 그 자식 잠수 탄 거 아냐? 그런 놈들 일주일이면 다른 제작사 프로그램 하는 거 한두 번 봤어? 네,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러시겠죠. 벌써 10년이 지난 일이라 다 잊었겠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 어이구, 몇 살이야? 저 이제 5학년 됐어요. 안에 들어가. 네. 이리 와. 우리 딸이에요. 아, 이쁘다. 엄마 닮은 것 같아요. 태훈 씨, 밥 먹으세요? 예. 연작가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연작가. 아, 이거 갖고 시청률 올릴 수 있겠어? 아, 좀 연구 좀 해봐, 어? 야, 예. 너 왜 이렇게 늦어? 아, 얘가 밥을 안 먹었다 그래. 아이씨, 좀 빨리빨리 좀 다녀라, 어? 야, 프로그램 시작된 지 얼마 아직까지는 아, 저기 말이야. 네, 요거. 아. 요거는. 네. 오빠랑 계시는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걱정되는 거 얘기하시고 인사 나누시다가 이렇게 뭐 보다가 나중에 사랑해 뭐 이런 거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도시락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예. 들어가셔서 보시고 하고 싶은 일만 더 하시면 제가 계속 따라가 찍습니다. 전국민 신바람 프로젝트 아빠 힘내세요. 아빠를 향한 응원을 시작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자, 지금 시각이 자정을 5분 남긴 12시 5분 전인데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5분만 있으면 다사다난했던 1998년은 지나가고 희망찬 1999년을 맞이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인데요. 새해 첫날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인데요. 어떠세요? 이런 날 남편과 떨어져 계시면 약간 조금은 서운하지 않으세요? 전혀 아니라면 거짓말이죠. 애가 아파서 아빠 찾을 때나 또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 들릴 땐 정말 무섭기도 하고 왜 집에 못 들어오는지 걱정도 되고요. 자, 그럼 우리 이 시점에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자, 저희가 남편 사무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자, 남편이 어떻게 고생스럽게 일하시나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까지 채 5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자, 걸어주시죠. 자, 기대가 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빠 나야. 아직도 오빠라고 하시나 봐요. 어, 정이야? 출출하진 않아? 아, 출출할 때가 되긴 했지 뭐. 혹시 안 먹은 거 아니야? 라면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그럼 알지. 몇 분 후면 새해다, 그치? 그러니까. 당신 올해도 고생 많았지? 아니야, 오빠. 오빠가 힘들었지? 아, 아니야. 아, 잠깐만. 아. 괜찮아? 아, 어, 괜찮아. 뭘 엎질렀어? 저기 우리 조금만 이따 통화하자.
자, 어쩌면 이 눈물이야말로 100마디 말보다 더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희망에너지 KMS 아빠 힘내세요는 언제나 여러분의 진실한 사랑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함께 가볼까요? 잠깐만요. 누가 들어왔어요. 네? 잠시만. 뭐야 이거? 아니, 이 밤중에 누구죠? 같은 회사 동료일 거예요. 네, 전에 본 기억이 나요. 아, 이제 잠시만 끊어서 갑시다. 자. 자, 어머니 저 잠시만요. 저희가 확인하고 들어올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깐만요. 이 사람아, 지금 그게 문제야? 방송이 펑크나게 생겼는데? 우리 박PD, 아무것도 몰랐다면서요? 뭘요? 아, PD님, 저예요, 혜미. 몰래카메라, 다시 몰래카메라 해봤어요. 아, 그런 거였어요? 네. 아, 깜짝 놀랐잖아. 자, 연실장 한번 보죠. 네. 생각 연착하게 한 건 아니지? 제가 한 거요. 아 진짜? 네. 오, 머리 좋네. 없네. 아, 저기 뭐야? 봤더니 다 죽었단 거. 그걸 최 감독이 구라친 거지. 진짜야? 그럼 신고는? 사장님 방송사고 난다고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여간 정상이 없어, 정상이. 이따의 프로덕션에서 올해의 마지막 날을 보낸다는 게 불쌍하다, 불쌍해.
어. 다른 놈 생겼다 이거야? 나 놔! 너란 말이야 놔! 안 돼! 네가 떼려고 하면 할수록 찰가머리처럼 철썩 달라붙어 있을 거야. 이야, 애미야. 이야, 너 그렇게 입으니까 뭐 다른 사람 같다, 야. 어? 정말요, 감독님? 감독님,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 없었는데. 아이고, 야, 네가 여기 관심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해줬지. 말을 안 하고 참. 자, 자기 소개부터 해볼까? 네. 자. 아, 근데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간단해. 그 네가 연기를 하고자 하는 뭐 열망과 의지 뭐 이런 것들 보여주면 되지. 너의 모든 걸 보여주란 말이야. 응? 모든 걸요? 그래. 네, 해볼게요. 레디 액션. 저 할게요. 에이, 레디 액션 하면 하는 거야 인마. 아, 예. 자,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전 연기에 온몸을 불사를 준비가 되어 있는 안혜미라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카트. 좀 뻣뻣하다. 어? 잠깐만. 자, 야, 음악 들으면서 한번 해볼까? 자. 이걸로 하자. 자, 자연스럽게 음악 느끼면서. 음악 들으면서 느끼면서. 그렇지. 그렇지. 웃어봐. 좋아 좋아. 자, 시선 저쪽으로 정하고. 그렇지. 어, 좋아. 오이, 좋아. 키스 키스. 오우, 잘한다. 어우, 잘한다. 야, 섹시하다 그냥. 응? 오, 좋아. 그렇지. 아, 너 다리 죽인다 너. 어? 그렇지. 날 처음 본 순간 난 새롭게 태어났어. 아무도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오직 너만이 내게 물었지. 그래, 난 말했어.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아주 오랫동안
저 뭐야? 네? 뭐요? 이거 말이야! 어떤 새끼가 내 사물 함 뜯어놨어? 여보세요? 네. 네. 여기 계십니다. 예. 저 감독님, 사장님 방으로 오시라는데요? 지금 바로? 뭐? 여보, 당신 여기 웬일이야? 그게... 아니, 이 사람, 뭘 그렇게 놀래? 내가 재수 씨한테 특별히 드릴 게 있어서 불렀어. 어? 다 들어오라고 그래. 이번 달부터 말이야, 매달 최고의 직원을 뽑기로 했거든? 그 첫 번째로 그동안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우리 최영규 촬영 감독이 선정됐어. 상태 줘봐. 모범상 성명 최형규. 위 사람은 평소 탁월한 업무 능력과 성실한 근무 태도로 타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어 올해 최우수 직원에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유, 그 안에 최 감독. 앞으로 우리 회사 잘 부탁해. 아, 이거 받아서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약속하지만 이 금일봉은 재수 씨에게 직접 드려야지. 자, 감사합니다, 재수 씨. 남편 내조 잘해주셔서. 이 친구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 친구, 빈님, 감사합니다. 다시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빈님 감사합니다. 주 감독. 예. 이야, 정말 대단해, 그치? 소장님. 소장님. 재수 씨? 네. 아, 이 사람 오늘같이 좋네. 왜 이래? 자,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떼려고 하면 할수록 찰가머리처럼 철썩 달라붙어 있을 거야.
뭐 이런 족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씨. 이상하다.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점검을 해둬야 될 거 아니야. 혜미야, 나 너 사랑해. 몰라? 어? 혜미야.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야?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요. 야, 그럼 오늘 접어야 되는 거야, 지금?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 저희가 무슨 기한 뭐 못 지킨 적 있어요? 그래요, 아침에. 아, 안 늦는다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야, 이 사주는? 네?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다, 1번. 갑자기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가집 간다, 2번. 어떤 거냐? 1번이요. 아휴, 게으른 새끼 진짜. 어떻게 레퍼토리 바꿀 생각을 못해요, 정말. VJ 혜미는?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 계속 연락하겠습니다. 됐어. 어차피 장비 고치려면 아침 돼봐야 하니까. 야, 이걸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 맞추냐. 근데 선배. 응. 선배는 김 PD가 범인이라는 거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어?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지. 왜요? 왜 죽였대요? 아, 그랬다며. 여기서 완전 쌩 난리를 쳤다며. 그러니까 갑자기 똘끼가 발동해가지고 우발적으로 죽이고 만다. 왜? 어? 사이코패스니까. 근데 옆에 위원장도 같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맞다. 계담을 훔쳐왔다며. CCTV 영상에 자기가 찍혔을 게 분명하니까. 빙고. 바로 그거지. 아무도 모르게 테이블 훔쳐와서 자기가 찍힌 부분을 지워버리고 슝 하고 사라진 거지. 왜? 완전 범죄를 위해서 말이야. 어? 안 그래? 에이, 김 PD가 왜 사람을 죽여요? 아이, 그리고 저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모니터 속에 빨려 들어가냐고. 자기가 무슨 링이야? 이렇게 들어가게? 그러니까 더 이상하지. 촬영장에서 CCTV 테이블 가져온 것부터 이상한 일이고, 어? 그 다음에 바로 사라져버렸잖아. 누구 그 다음에 김 PD 본 사람 있어? 어? 봤어? 어? 봤어? 야, 야, 야! 야, 니가 정신들 차려! 야, 도대체 인터뷰 안 해준다고 사람 죽였으면 난 잠실 운동장 한 바퀴는 된다. 어?
그 쓸데 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내일 나가 좀 방송이나 좀 챙겨라. 조현정이. 네. 알겠지만 상황이 좀 복잡하다. 그래도 우리 방송에 애들 장난이냐? 네가 좀 혼란스럽겠지만은 두 시간 줄 테니까 내일 나갈 방송본 가편집 해가지고 나한테 확인 받도록. 네? 제가요? 그래. 저 컨셉은 개그맨으로 시작해서 국민 MC, 국회의원, 위원장까지 된 입지전적인 한 방송인의 3분짜리 부고 이미지 영상. 오케이? 네. 그 유튜디. 보니까 뭐 종편은 새벽 4시나 돼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집에 들어갔다 나와. 아, 지금 어떻게 나와요? 차도 없어요. 어이.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황 판단 안 되나? 야, 저 비린내 나는 애가 편집해 붙이면은 네가 알아서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일찍 나오는 게 뭐. 야, 그게 대수야? 지금 밤잠 못 자고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가는 새끼도 있어. 어? 아. 아, 진짜. 저 인간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욕 같아, 씨발. 지옥이다, 정말. 지옥. 야, 근데 이거 진짜 신고 안 해도 되나? 야, 마서라, 어? 이런 일들은 그냥 경찰이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 신고해봐라. 참고인 진술이다, 뭐다 해서 우리 모두 죄다 불려다닌다. 너 내일 아침에 촬영 있지 않냐? 아이고 진짜 신고했다가 줄줄이 다 반품하겠다. 안 되겠다. 하여간 여러분들 해피 뉴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드세요. 어째 나이나 많이 쳐 드세요로 들린다? 그런 줄 어떻게 보시고 그래요. 아니 내년엔 좀 우리도 좀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고요. 네? 진짜. 아. 그래 진짜. 지금 시각이 자정을 5분 남긴 12시 5분 전인데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5분만 있으면 다사다난했던 1998년은 지나가고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 아니 이번 주 누구죠? 뭐야? 우리가 한 잘못도 되풀이할 필요 없어. 어? 이상해. 정말 이상해. 오늘 이런 일 생기는 거 정말 이상하다고. 뭔 소리야? 한 번이면 됐어. 뒷책임 못 지면서 갈 때까지 가보는 거 한 번이면 됐다고. 그때처럼 아무 죄 없다고 징징거리는 거 한 번이면 됐다고. 하긴 참 가관이더라. 모든 책임 나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네가 한 게 뭐야? 기껏해야 사표 쓴 거밖에 더 있어? 야, 너 말 조심해라.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지금에서야 말이지만 그 상황 누가 만든 건데? 당신이 만든 거 아니야, 연 작가님? 시청률 아빠 지랄하고 있네. 네가 뜨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나 모르게 상황 설정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그 아줌마가 열받아 자살한 거잖아. 그런데 뭐? 사표 쓴 거밖에 더 있냐고? 그래! 어휴, 씨발. 그래도 내가 한때 좋아했던 작가라, 어? 동시에 방송계 퇴출은 막아보려고 그랬다. 철밥통 먹던 놈이 네 말처럼 사표 내기가 그리 쉬운 줄 알아? 아유, 근데 씨발 이거. 지 혼자 살겠다고 여기저기 엉덩이 돌리면 있던 일이 없어져?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냐고. 뭐? 뭐라고 했어? 왜?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네가 여기저기 엉덩이 돌리면서, 어? 모든 일은 내가 시킨 일이라고. 백연 입에서 엉엉 울면 나불댄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이고, 어떻게 알았냐고요? 뻥꾸 새끼들이 그러더만, 어? 억지로 먹어주느라고 죽을 뻔했다고. 내 귀에다 대고 작가님 하나 간수 못한다고 충고까지 받았어. 아시겠어요, 현 실장님? 정말 몰랐어? 내가 그럴 줄 정말 몰랐냐고. 네가 다 부추긴 거면서 내가 모를 줄 알아? 넌 다 알고 있었잖아. 아니요, 편집 중이었습니다. 야, 오늘 찍은 촬영 테이프를 안만 찾아봐도 못 찾겠어. 촬영 테이프요? 그래, 오늘 스튜디오 녹화했던 테이프 없어. 아이씨, 아까 그 스튜디오 불러갔을 때 어디 처박혔나 봐. 그거 네가 좀 찾아와야겠다. 네. 찾을 수 있겠냐?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오케이, 수고.
선배님. 선배님. 아, 좀 일어나 봐요, 선배님. 좀 일어나 봐요, 좀 일어나 봐. 선배님. 아이고, 핸드폰 좀 확인해 보세요. 문자 왔나 봐요. 아이고, 더럽게 울었었네. 이야. 여의도에 내려줘. 여의도? 여의도, 오케이. 아저씨, 일어나 보세요.
아저씨, 제발 잘못 하셨으래요. 제발 잘못 댓글 해주세요. 나타나도 우리한테 이게 있으니까. 현정씨 잘못이 아니에요. 복수심으로 생긴 살인사건이지. 이거 그냥 누가 죽인 건데? 뭐? 제가 뭘 좀 알아봤는데요. 이 사건에 또 빈틈이란 게 있더라고요. 이걸 그냥 누군가가 복수한 거라 생각하면 의외로 모든 게 풀려요.
쉽게 말해? 현정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감이 오네. 이들 중 범인은 김PD예요. 봐봐요. 그날 누가 가장 먼저 사라졌죠? 바로 김PD죠. 그날 김PD가 인터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촬영 스텝이 위원장 사무실에 가기까지는 약 10분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쵸? 그럼 10분이라면 충분해요. 김PD가 프로덕션에 도착한 뒤 갑자기 사라졌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김PD이기 때문이죠. 왜?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내가 또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려야겠네. 궁금하죠? 이 모든 살인극은 1998년 한 여자의 자살 때문이에요. 지금 죽은 7명이 다 거기 있었거든요. 아, PD님, 저예요, 혜미. 뭐야 이거? 몰래카메라, 다시 몰래카메라 한 거예요. 이런 거였어? 네. 아, 나 깜짝 놀랐잖아. 네. 저게 뭐야? 어? 짐작이 가요? 그날 시청률을 높이려고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는데 상황을 오해한 출연자가 자살한 거죠. 뭐 우울증을 앓고 있었대요. 남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신청한 건데 파란핀 거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벌인 거고요. 뭐 아마도 속으론 너 때문에 죽었다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게 김PD님이랑 무슨 상관인데? 김PD가 바로 동생이었으니까요. 김PD는 자기 누나를 죽게 한 스태프들을 찾아 복수를 계획하고 때를 기다린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자살한 여자한텐 아이가 있었대요. 아이가 엄마가 자살한 걸 직접 보게 된 거죠. 야, 내려. 야, 빨리 내려. 근데 그 이후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뭐 아마 고아원이나 친척 집으로 갔겠죠?
그래서 제가 걔를 찾아보려고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이 너무 궁금하시죠? 10년 전 끔찍한 사건을 저 리지가 파헤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꾹꾹꾹, 댓글은 러뷰 러뷰, 구독은 필수. 지금 뭐 하는 거야? 10년 전 끔찍한 사건을 저 리지가 파헤치고 있는데요. 뭐 하냐고? 재밌게 보셨나요? 아, 혹시 기분 나쁘셨어요? 그랬다면 정말 죄송해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한 달치 병원비는 결제했어요. 제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여보세요? 내가 왜 인터뷰하기로 한 것 같아? 잊혀지기 싫어서? 내가 왜 다 죽였을까? 엄마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왜 아직까지 혼자 살아있냐고. 엄만 그렇게 죽었는데 왜 아직까지 살아있냐고. 정말 원해?
도대체 어디에 처박혀서 나한테 이런 문자를 날리는 거야? 혜미야. 야, 이 씨발! 아, 내 이 씨발! 야! 야! 아빠. 야, 네 이번에 찍은 거 완전히 대박쳤대. 어? 야, 이런 게 바로 처녀부를 찍은 거지 안 그러나? 아, 무슨. 아, 아무튼 고마워. 네 이렇게 핫한 아이템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가 없대. 알겠나? 그러니까 30%는 내 몫이대. 뭐? 아, 항상 하던 대로 15%. 딸, 이런 거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알지?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안 돼.